안녕하세요. 정의 스토리입니다.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꽃이 이쁘게 피어 있습니다. 네, 아쉽게 한 송이지만 너무 이쁘네요. 네, 먼저 피었던 아이는 이렇게 지금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짜잔! 네, 이 아이들은 무엇일까요? 네.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주아들이에요. 네,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씨앗을 주아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줄기에 이렇게 뭔가가 달려 있어요. 네, 이게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주아입니다. 벌써 이렇게 네, 싹도 올리고 있어요. 잎도 올리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것을 제가 6일 전에 떼서 여기다가 한번 먼저 심어 보았어요. 네, 상토에, 거목산업사 상토에 이렇게 살짝 얹어 두었는데요. 네, 잎이 조금 자란 모습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몇개 떼보았는데요. 네, 함께 떼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짝고, 살짝. 네. 조심조심. 와. 잎이 정말 많이 자랐어요. 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줄기 사이사이마다 네, 이렇게 지금 다 주화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마저 한번 주화들을 떼보겠습니다. 너무 작은 주화는 빼고요. 네, 이렇게 수확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자란 아이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작은 아이도 있어요. 네,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네, 이렇게 수확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핀셋으로도 해보고 손으로도 해보았는데요. 네, 핀셋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힘 조절이 힘을 조금 주다 보니까 주화가 오히려 짓눌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살짝 잡고 떼주시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심어 주려고 이렇게 상토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네, 구멍을 뚫어도 되고 안 뚫어도 돼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구멍이 안 뚫렸어요. 네, 아래쪽만 뚫려 있는데 지금 보니까 네, 이렇게 제가 구멍 뚫어놓은 게 네, 두 개가 있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이중 화분으로 심어주려고 합니다. 네, 상토, 네, 거목산업사 상토를 넣어주고요. 그냥 위에 살짝 얹어주면 돼요. 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조금 눌러주고 약간 촉촉한 상태예요. 여기 네, 이렇게 준 다음에 네, 물을 먼저 줄게요. 네, 물을 준 상태에서 네, 제가 심어줄 곳에 살짝만 구멍을 뚫어서 네, 이 아이를 주화를 살짝 넣어주는 방식으로 했어요. 네, 이렇게 주화가 반만 잠기게. 네, 지금 너무 많아서
내가 한 군데서 네, 서너 개를 심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짝 꿀. 네, 해주고 또 옆에도 또 네, 이렇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4개 심었거든요. 네, 4개 정도만 심어서 네, 요거 뚜껑. 네, 다이소에서 파는 디저트 컵이에요. 네, 그거를 이렇게 해주면 네. 해주었습니다. 네,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아까 제가 6일밖에 안 됐는데요. 네, 잎이 조금 자랐어요. 네, 그리고 뿌리가 나왔는지 또 너무 궁금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살짝만 볼게요. 네, 뿌리가 보이시나요? 살짝 나왔어요. 네, 그대로, 그리고, 미안해. 네, 이렇게 살짝, 네,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땅에서 지금 흙이 촉촉히 젖어 있기 때문에 그 습한 기운으로, 네, 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첫날 제가 유기산에, 네, 물을 주고 나서 그 뒤로는 물을 아직 주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흙이 촉촉하답니다. 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물이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주아심기 네, 이렇게 해보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짜잔 세 가지로 한번 해보았어요. 네, 우리 디저트 컵 안에 네, 이렇게 디저트 컵에 심어서 네, 이중컵으로 이렇게 네, 하나 그리고 소주잔에 둘 그리고 물꽂이까지 한번 해보았는데요. 네, 이 주화가 완전히 담기지 않을 정도로 네, 살짝만 물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띄워놨어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아무래도 흙에 심는 것보다는 물꽂이가 더 빨리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심어놓고 또 서로 비교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아이를 제가 10월 달에 분갈이를 했었거든요. 네,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네, 분갈이를 어떻게 했는지 네, 지금부터 10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네, 분갈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토분을 준비했어요. 네, 여기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이렇게 토분을 준비했고요. 여기에다가 네, 미림 네, 난석을 준비했어요. 살짝만 좀 깔아주려고 합니다. 네, 이 정도 깔아주었고요. 네, 그 다음에 거목산업사 분갈이 흙에 청진사과 계피가루를 섞은 아이예요. 네, 흙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네, 이렇게 넣어서 네, 섞어주세요. 그리고 네, 흙을 네, 분갈이 흙을 한번 이렇게 덮어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네, 뿌리를 내렸을 때 영양분을 본것 같습니다. 네,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는 지금 분갈이 해주기가 조금 그런 게, 네, 이 아이가 겨울에는 잎을 다 떨구고 겨울잠을 자요. 네, 그래서, 지금 분갈이를 해줄까 말까 하다가, 네, 그래도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차피 해주어도, 뿌리가 여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봄에 깨어나면, 네,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 아이가 잎을
겨울에 잎을 떠굴고, 네, 이렇게 겨울잠을 잘 때는 물 주시는 것을 안 주시면 돼요. 네, 물을 단수를 했다가 이제 봄에 새순이 올라올 때쯤 돼서 네, 물을 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네, 분갈이 네, 해주는 게 지금으로 사는 나을 것 같아서 네, 그냥 그려다가 네,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베고니아들 같은 경우는 여기 겉흙이 말랐다고 물 주지 마시고요. 네, 속흙이 말랐을 때. 네, 지금도 제가 요즘에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이 아이가 마른 건지 안 마른 건지 하면서 네, 계속 들었다 놨다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요, 속흙이 이렇게 촉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베고니아들은 분갈이 하실 때 이렇게 흙이 촉촉하면 네, 바로 물 주시는 것보다 하루 이틀 있다가 네, 물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이 아이도 네, 조금 뿌리가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만 네, 겉핥고 안에 여기는 지금 네,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만 살짝만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고, 네, 바로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높이를 네, 맞춰보고요. 저는 조금 얘를 더 올렸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흙을 조금만 더 넣어주고, 네, 이렇게. 이 아이가 약간 봉긋 올라와서, 네, 심겨도 이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지금 또 흙이 가다 보면 조금 더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네,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지금 아래쪽에 약간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흙을 채워서 맞춰 주시고 맞춰 주었고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이렇게 해주었고요. 이렇게 살살살 지금 애들이 옆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네, 이렇게 살살살 흙이 잘 밀착이 될수 있게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흙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약간 뽕박하게 네, 위쪽에 살짝 올라오게 심었고요. 그리고 과습이나 요런 거 주의해야 될 아이들 있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은 요렇게 심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네. 네, 요렇게 심어주었고요. 여기에다가 마사토를 네, 얹어주시면 물 주실 때도 더 편하게 물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마사토가 요거밖에 안 남았는데 요거라도 한번 해볼게요. 네, 화분을 잡아서 네. 이렇게 조금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네. 약간 부족한 네,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요즘은 목토는 이렇게 위쪽에 잘안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딱 해주는 아이들이 네, 이렇게 위쪽으로 약간 심긴 아이들 네, 흙이 물줄때 이렇게 해주면 흙이 흘러내리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네, 깔끔하게 물 주실 수 있고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단점이 위에 뭐 흙을 복토해 준다거나 그럴 때 네, 이제 마사토를 네, 걷어내고 해줘야 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요렇게 네, 이쁘죠, 그래도.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 네, 분갈이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흙이 네, 촉촉한 상태라서 물은 주지 않았고요. 네, 하루 이틀 있다가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네, 빈정하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마사토로 네, 마감을 해주었고요.
이렇게 해주었을 때, 네, 물을 주실 때도 흙이 흘러내리지 않고, 네,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분갈이 해보았습니다.